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프는 이렇게 고구마 수프인데요. 고구마를 잘게 잘라서 양파랑 푹 끓여서 갈아서 이렇게 죽을 끓였고요. 거기에 좀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캐슈넛 있죠? 캐슈넛을 조금 불려가지고 1시간 정도 불려서 믹스기에 곱게 갈아서 같이 섞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되게 고급진 맛이에요. 그리고 되게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구마랑 아보카도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좀 잘게 잘라서 토핑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에 고구마 슬라이스로 잘라서 이렇게 조금 더 곁들여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먹어볼게요. 고소합니다. 제가 이거 우리 아이들도 줬는데 정말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고구마예요. 여러분, 정말 고급진 맛입니다.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양파가 살짝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조리 방법도 너무 간단해서요.
잘게 잘라서 푹 끓여서 그냥 갈기만 하면 되세요. 그리고 소금만 살짝 넣으면 되고요. 행복한 맛입니다. 보통 이런 수프 끓일 때 저는 무가당 두유를 좀 많이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캐슈넛을 갈아서 우유 대신 넣어봤어요. 양 조절을 좀잘 하시면 더 맛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많이 넣진 않고요. 조금만 넣었어요. 많이 넣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천일염은 아주 소량만 넣어서 지금 거의 간이 안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아이들은 좀 싱겁다 해가지고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더 맛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고급진 맛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